안녕하세요. 시스터 키친입니다. 오늘은 익숙한 재료들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죠. 미역하고 오이, 여름 딱 떠올리는 거 있죠. 냉국입니다. 옆에는 왜 생뚱맞게 배가 올라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. 혹시라도 집에 사과나 배가 있으시면은요, 조금 넣어주세요. 원래는 레시피에는 사과를 했었는데 제가 사과가 없고 배만 있어가지고 배를 넣었는데요. 배를 좀 넣어주시면요, 단맛도 있고 과일의 향이 나서 냉국이 훨씬 맛있습니다. 그렇지만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. 썰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이는 씻으셔가지고 어슷썰기 해서 채 썰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럴 땐 돌려깎기 하실 필요 없어요. 오이는 무조건 돌려깎기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씨가 이렇게 있어요. 돌려깎기 할 때는 이 씨가 필요 없을 때, 이렇게 냉국에는 뭐 볶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. 특히나 지금은 아직은 씨가 많이 생길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씨를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일정한 두께로 오이는 채 썰어주세요. 그 다음 배나 사과 있으면은요, 많이 말고 조금만. 그래서 저도 오늘 냉국 조금만 할 거니까 배도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예, 많이 넣어도 좋지만, 그리고 오이 미역 냉국이니까 오이 맛도 좀 나야 되고 미역 맛도 나야 되는데 배나 사과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과일 냉국이 되겠죠. 뭐 이름을 바꾸셔갖고 과일 냉국 하실 때는 조금 더 넣으시고 오늘 정도 하실 때는 조금만. 자,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딱 넣어주시게 되면요, 단맛도 단맛이고 그 과일의 향이 또 느껴져서 좋아요. 요것도 좀 채를 썰어서 넣어주세요. 배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둘 다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우리가 냉국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마른 미역을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드셔주시게 되면은 뭐 더 위생적이기도 하고요. 또 미역의 약간 그 비릿한 그 바다 향이죠. 근데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살짝 데치면 그 향이 조금 없어져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끓는 물에다가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요. 무조건 뭘 데치실 때는 항상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.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미역을 넣어서 가볍게 한 번만 데쳐주세요. 미역국 국 끓이는 게 아니라 냉국 할 거예요. 오래 삶으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게 살균한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한 번만 살짝 데쳐가지고 미역이 이렇게 녹색이 선명해지면은요, 그때 바로 건져내시면 돼요. 이렇게 찬물에 그 헹궈주시고 뭐 얼음이 있다 그러면 얼음을 조금 넣어가지고 빨리 헹궈주시면 훨씬 더 이게 맛이 덜 빠지고 맛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나중에 양념이 잘 안 되니까요. 잘 헹구셔갖고 물기를 꼭 짜주시도록 하세요. 그래서 먹기 좋게 좀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만 썰어도 옆으로 긴 것들이 있으니까요. 가로 세로로 한 번씩 썰어서 데친 미역을 준비해 주시도록 하세요. 미역에다 양념을 좀 해주시는데요. 미역 양념은 국간장 좀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설탕하고 식초. 난 비릿한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늘도 조금만 넣으세요. 근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파도 좀 집어내세요. 그래서 조물조물 양념을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약간 매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좀 집어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고춧가루를, 약간 우리 냉국에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면 보기도 좋고 약간 매운맛도 있고 하니까 이걸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오이를 해주세요. 어차피 얘네들은 하면은 잘못하면 너무 부스러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얘는 미역을 충분히 양념한 다음에 넣으시고요. 살살살살 얘는 버무린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섞어주신 다음에 잠깐 두세요. 바로 물 붓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잠깐 두시면 여기서 또 오이의 맛도 우러나고 사과의 맛도 우러나고 이렇게 우러나겠죠. 그럼 거기에다 대고 물을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셨다가요. 냉국 국물을 집어넣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양념을 1차적으로 하긴 했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서 분명히 싱거울 거예요. 이제 그러실 때는
소금간도 좀 해주시고요. 이럴 때는 너무 굵은 소금보다는 들어갔을 때 빨리 녹을 수 있는 소금 있죠? 좀 가는 소금 같은 거, 뭐 죽염 있으시면 죽염 같은 거, 그런 거 좀 넣어주시도록 하시고, 좀 더 빨갰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분명히 맛을 보면요, 싱거울 거예요. 이 냉국은 약간 새콤달콤한 이유가 있어요. 설명드릴 건데, 새콤달콤한 게 좋아요. 그래서 부족하면 다시 식초하고 설탕을 좀 더 넣으시는데요. 특히나 단맛보다는요, 신맛이 조금 더 세게 느껴지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식초는 살균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음식을 새콤달콤함 중에서 달콤함보다는 새콤함을 조금 더 올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냉국도 첫 맛이 딱 먹어봤을 때, 아, 새콤하다. 이 맛이 먼저 느껴져야지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지. 딱 떠서 먹어봤는데 달콤하다가 먼저 느껴지시게 되면 금방 질려서 못 먹어요. 여기에 깨소금이나 통깨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.